징검다리님이 계셔주시니까 제가 오늘 노래가 너무 잘 되는데요. 그런 거 있죠. 어떤 동생이 있어요. 남자애인데 저보다 3살인가 어려요. 네, 누나를 내가 좀 일찍 만났다면 아마 누나한테 대시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제가 통기타로 노래를 부르면 울어요. 울면서 들어요. 근데 그 동생이 노래를 듣는 그 모습 때문인지 제가 그 동생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저는 또 내 노래를 그렇게 숨도 안 쉬고 피부 온 피부로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동생이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게 그러면서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.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런 관객이 있을 때 가수들은 노래가 틀려져요. 그분이 와요. 보너스. 그 동생한테 들려주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야겠지. 남들도 모르게 세상이 다 울었지.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에 불빛들 꺼져가 미운 옛사람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. 수염이 우트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.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지 나온 아껴 불러보네. 사랑 이렇게 지겨울 때가 있다.
아직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넌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태유의 사랑 사성이